DJ. 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556-6961 그리고 6963입니다. 556-6961번으로 하시거나 556-69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0-8964-7750번으로 남겨 주시고요. 이메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방법 뭐든 좋고요. 아, 당첨되신 사연자 분들은 100% 저희가 다 커피 쿠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그 인천 송도에 네. 여보세요? 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 놨는데 네. 당첨이 되면은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될지 그 전망이 사실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아직 당첨되신 건 아니고 신청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어, 송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도 볼게요, 저희가. 예, 송도, 네. 송도의 럭스 오션 SK뷰거든요. 아, 그렇구나. 럭스 오션 SK뷰 송도에 있는 거 맞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당첨이 돼도 전망이 좀 어떤지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건지 부디님하고 바로 통화해 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청약을, 분양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지금 여기가 바로 앞이 바다네요. 예, 예 바다고, 뭐, 공원들도 있고, 상당히, 어, 위치,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어, 바로 여기서 보면 인천대 있고, 여기에 GTX-B가 들어오잖아요. 네. 예, B랑 물론 거리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쪽은, 어, 전체적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 일단 입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아. 거는, 여기 그, 인천 카톨릭 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 밑으로, 이쪽에 이제 셀트리온이 또 이제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한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로 이쪽이 다 개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송도는 지금 사실은 인천의 가장 큰 형이 송도, 그 다음이 바로 밑에 동생이 영종이고요. 청라. 청라. 밑에 동생이 청라. 네. 어, 그리고 이제 영종.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막내 동생이 영종입니다. 그래서, 어, 송도는, 많은 변화가 생길 곳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변화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2025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돼 있는데 어 뭐 GTX 인천대 입구역도 어 뭐 역세권도 아니고 어 그래서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사는 환경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 여기가 이제 송도는 경제 자유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아파트라서 지금 네. 대부분이 이거 9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안 네. 나와요. 대출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분양이 나서 미분양을 지금 이제 어 추첨제로 진행을 하는데 한 124세대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금 여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당첨을 어 됐는데 미계약하면 10년 동안에 이제 뭐 아무 사용 불가거든요. 이 청약 통장.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위험성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청약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송도는, 지금 뭐 상당히 작년에 들었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에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2025년도 입주거든요. 여기 실 거주하면서 지금 어떤 투자 가치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송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어,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 네. 많다 보니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2025년도에 입주거든요? 네. 그 2025년도 입주면은, 그때, 2025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 그러면은 입주할 때쯤 되면은 상당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송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옛날부터 좋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여기도 사실 나쁜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학교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쪽에 학교 용지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학교들도 다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GTX도 들어오겠다. 인천대 입구역하고 연계해서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오고 일자리도 생기고 송도는 앞으로의 변화 발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또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2025년도 입주할 때쯤 아마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저는 충분히 지금 뭐 미분양이라고 했지만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거주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이거는 뭐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송도는 좋다. 송도는 좋다. 끊으셨네. 네. 송도는 좋다. 근데 일시적으로 뭐 공급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입주 시점 돼서는 굉장히 밝게 보신다. 그 실제로 작년에도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송도가.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군요. 뭐 좋게 봅니다. 일단은 당첨되고 또 연락을 주시면 그때도 고민이 되시면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가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